그림과 같이 패턴이 적용된 레인보트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교차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Rectangle Tool을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미스는 20, 하이트는 5mm를 입력해서 제시된 면 컬러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무브를 사용해서 하단으로 이동하여 복사하겠습니다. 0을 입력하고요. 버티컬은 마이너스 7을 입력해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90도 카피를 해줍니다. 제시된 면 컬러를 넣어주고요. 네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교차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경이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 교차 모양이 되도록 두 개의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하고요. 아이드로퍼 툴을 사용해서 옆에 오브젝트의 색상과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분리되어 있는 세 개의 오브젝트를 Unite를 클릭해서 합쳐주겠습니다. 나머지 오브젝트도 동일한 방법으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요.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펙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요. X, Y 옵셋과 블러를 1mm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패턴으로 적용하기 전에, 패턴 등록 전에 패턴의 기본 요소를 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사방 연속 무늬로 되풀이가 됩니다. 주변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Shift를 누르면서 정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은요, 이펙트는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초기화해 주시고요. 면, 선은 모두 없음, 투명하게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어레인지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고요. 같이 선택한 후에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각각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같이 선택하고요. 에딧 메뉴에 디파인 패턴을 클릭해서 교차 무늬라고 패턴의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이름이 있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옆에 무늬 만들 텐데요. 물방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지정된 면 컬러를 설정한 후에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10mm의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물방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고정점과 핸들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위로 이동해 줍니다. 그런 다음 양쪽 핸들을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서요. 처음부터 Alt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서 서로 대칭적이 되도록 모양을 변형해 줍니다. Alt는 처음부터 눌러주셔야지 나중에 누르면 점과 점 사이의 선분, 즉 세그먼트가 복사가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왼쪽에 흰색의 타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고정점을 그림과 같이 이동해서 변형을 해줍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Move를 사용해서 이동하면서 복제하겠습니다. Horizontal은 11, Vertical은 13을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컬러를 0 컬러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의 범위를 지정하는 색깔이 없는 사각형과 정렬을 지정하기 위해서 두 개의 물방울 모양을 선택하고 그룹을 지정합니다. Ctrl G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물방울을 충분히 겹치도록 사각형을 그리고요. 선, 그리고 테두리와 면책상은 없음을 하시고요.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하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해준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패턴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의 이름은 물방울 모양으로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스와치에 등록되어 있는 패턴의 모양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레인 부츠 모양을 만들어서 패턴을 적용할 텐데요. 펜툴을 사용해서 그림처럼 부츠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펜툴 사용하실 때 일직선은 쉬프트를 누르면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곡선의 형태로 점을 찍어가면서 모양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색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열린 패스를 하단 곱 부분에 그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디바이드로 분류해야 하는데 열린 패스는요, 면 색상은 반드시 없음을 지정해 주시고요. 디바이드가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충분하게 선은 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개의 패스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더블 클릭을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면 컬러를 각각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본래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네. 상단에 오브젝트를 배치하기 위해서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츠 모양 상단에 클릭해서 차례대로 15, 14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제시된 면과 선 속성 지정하시고요. 불필요한 윗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위쪽과 겹치도록 충분히 그리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하단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8, 6, 3을 입력하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 맞춰준 후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에 옵셋 패스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1mm를 입력하고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선의 속성을 부여하는데요. 규칙적인 점선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시드 라인을 체크하고 대시에 1포인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를 입력할 텐데요. 타입 툴을 이용해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에리얼 레귤러 OPT를 지정한 후에 면 컬러 M100을 적용합니다. 완성된 결과물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줄 입력할 땐 리턴 치시고요. 패러그래프에서 얼라인 센터를 지정해서 문장을 가운데에 정렬을 해주시고요. 글씨의 크기는요, 문장, 단어를 더블 클릭하면 선택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위쪽은 7포인트, 아래는 5포인트를 지정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부츠 형태를요, 선택 도구로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Shift를 나중에 눌러주시면 진행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복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레인 부츠의 색상을 지시된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자, 패턴 적용하겠습니다. 왼쪽 부츠에 더블 클릭하셔서 위쪽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Ctrl C를 눌러서 복사하고 Ctrl F를 눌러서 선택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페이스트 인 프론트가 된 오브젝트에 연 색상에 등록되어 있는 교차무늬 패턴을 클릭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원본 크기대로 적용되므로 패턴의 크기를 변형하겠습니다. 스케일도를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30을 설정하고요. 패턴의 크기만을 조정하실 때는요, 옵션에서 오브젝트의 체크를 풀고 패턴에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선 두께 그대로 유지할 거다라고 하시면 위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의 체크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의 무늬는요,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회전을 하겠습니다. 스케일도를 더블 클릭해서 45도 회전하는데 이때도 패턴에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불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상단 옵션에 Opacity 부분에 60%를 지정을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면 되겠고요. 오른쪽 레인 부츠도 동일한 방법으로 Ctrl C, Ctrl F 누르고 면 부분에 물방울 모양을 클릭해서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패턴의 크기만 조정할 때 옵션에 패턴 셋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브젝트는 풀려 있어야 됩니다. 유니폼 40%를 적용하고요. 여기에는 불투명도만 80% 조정해서 완료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확인을 해보시면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과 같이 패턴 브러쉬가 적용된 코스메틱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격자의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Edit 메뉴에 Preference, Guide and Grid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그리드의 그리드라인 1mm, Sub Divisions는 1로 지정해서 격자 보기를 해줍니다. 자, 그림처럼 격자의 간격이 세밀하게 되는데요. 화면 배율을 그림처럼 크게 확대해서 펜툴을 이용해서 검정 색깔 2포인트에 그림과 같은 문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수직, 수평은요,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 클릭해서 1mm의 정원을 그림처럼 상단 중앙에 배치해줍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오른쪽 패널에서 브러쉬 패널을 클릭합니다. 한
하단 New 브러쉬 아이콘을 누르셔서 브러쉬의 타입은요, New 패턴 브러쉬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전통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패턴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때 적용된 스트로크 색상, 테두리 색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오른쪽 하단에 메소드는 틴트를 지정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브러쉬 패널 하단에 새로운 브러쉬가 등록되었습니다. 브러쉬 등록이 끝났으니까요. 오브젝트는 삭제하겠습니다. 격자 가리기도 해주시고요. 자, 이제 화장품 케이스를 만들 텐데요. 제시된 색상으로 50mm의 정원을 그립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90%로 축소된 복사본을 하나 만들고요. 면색상은 구별되는 컬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80%로 축소된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그라데이션을 설정할 텐데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자, 왼쪽 그라디언트는 K20, 그다음에 중간에 빈 곳을 클릭하면 컬러스탑이 추가되겠죠? 흰색. 그 다음에 오른쪽은 K20 지정해서 그림처럼 로케이션의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45도를 적용해 줍니다. 세 개 원을 모두 선택하시고요. 하단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이용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허리젠탈은 100, 버티칼은 65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그림처럼 축소된 복사본, 세로 높이만 축소된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얼라인 패널에서 세로상의 상단에 정렬하겠습니다. 버티컬 얼라인 탑을 클릭해 줍니다. 중간 크기의 정원을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상단의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서 축을 지정해 주시고요. 유니폼 90%를 지정해서 축소해 주겠습니다. 하단의 큰 원을 선택하고요. 자, 이동하면서 복사할 텐데요. Move, Selection 툴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Move 대화 상자에서 Horizontal은 0, Vertical은 6mm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 아래로 이동하면서 복사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Rectangle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Width는 49.8을 하이트는 25를 입력해서 테두리 선만 지정해 준 다음에 그림처럼 하단 두 개의 큰 타원과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요. 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해 줍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불필요한 하단 오브젝트는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단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만 모두 선택하고요.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그림처럼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면 칼라를 넣어주면 되겠죠? 네. 자, ESC를 누르고요. 디바이드된 오브젝트를 Send to Back을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하단의 가장 작은 원을 선택하고요.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선택해주고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중간 크기의 원에도 제시된 면 컬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상단 그라디언트는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왼쪽 컬러, 오른쪽 컬러 지정된 대로 설정한 후에 타입은 레디알로 원형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퍼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타원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Alt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깔을 넣어주시고요. 제시된 컬러, 면 컬러 지정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타원과 겹치도록, 타원의 중앙과 겹치도록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제시된 컬러 넣어주시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한 후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삭제해 줍니다. 자, 퍼프 손잡이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로 거리를 이동하면서 축소된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 규칙적인 점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스트로크 컬러는 흰색을 지정하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 1pt, 대시드라인에 체크한 후에 대시는 3pt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고요. 자, 퍼프 모양을 모두 선택한 후에 그룹을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로 마이너스 45도 회전시킨 후에 케이스와 그림처럼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고요. 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수치 XY 옵셋 1이고요. 블러도 1을 적용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했습니다. 자, 이제 메이크업 브러쉬 모양을 만들 텐데요. 볼트 컬러를 클릭하고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화면과 같이 제시된 크기를 입력해 줍니다. 자, 위아래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각형을 겹치도록 하단에 그려주겠습니다. 컬러 없음 하시고요.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하단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삭제하겠습니다. 자, 아래 브러쉬 부분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단 오브젝트의 상단 두 개의 점을 선택할 텐데요. 이때 상단의 오브젝트는 Ctrl E를 눌러 락을 설정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로 90%를 입력해서 패스를 축소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색상, 각각의 색상을 설정하면 되겠고요. 락을 풀 때는 오브젝트의 언락 올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로 크기를 줄여서 배치할 텐데요. Alt를 누르고 하단 선분에 클릭해 줍니다. 축을 지정해 주는 거죠. 호리젠탈은 90, 버티칼은 80을 지정해서 카피를 눌러 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면 색상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브러쉬의 형태를 변형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은 열린 패스를요, 펜툴로 그려줍니다. 하단 오브젝트와 겹쳐놓은 상태로요, 두 개를 선택하고 디바이드를 클릭해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주고요.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그림처럼 삭제해주고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성된 브러쉬 형태를 회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0도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자, 축소된 브러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로테이트 툴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6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80%로 축소해서 그림처럼 아래에 겹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록된 패턴 브러쉬를 적용할 차례인데요. 복제된 오브젝트에 제시된 컬러로 일단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부분에 해당되는 중간 정원을 선택합니다. 전통 브러쉬를 적용하기 위해서 브러쉬 패널에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흰색, 그다음에 두께는 0.75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브러쉬 모양의 손잡이 부분에도 적용을 할 텐데요. 안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단 세그먼트, 불필요한 세그먼트를 선택해서 열린 패스를 만들 텐데요. 이때 컨트롤 숫자 1을 눌러서 나머지 도형에 락을 걸어 놓으면 편리하겠죠? 자, 딜리트를 눌러서 열린 패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브러쉬 패널에서 등록된 전통 문양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면 컬러 C40, M50을 지정하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0.5pt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고요. 자, 이제 글자만 배치하면 되겠는데요. 타이틀을 이용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한 후에 Ctrl T를 누르고요. 제시된 글자 속성, Times New Roman Bold 21pt, 흰색을 지정합니다. 입력해 놓은 텍스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회전을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죠.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턴과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우산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패스파인더를 적용해서 심벌 마크를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로 25mm의 정원을 그리고 제시된 면 색상을 넣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9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 D를 눌러 반복하여 복사를 하고요. 제시된 면 색상을 각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요. 8mm의 정원을 그리고요. 그림과 같이 스트로크의 두께를 4피트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얼라인을 이용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줍니다. 자, 스트로크 4PT가 적용된 오브젝트는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으로 확장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브를 활용해서 하단으로 이동하여 복사하겠습니다. 무브 대화 상자에서 horizontal은 0, vertical은 마이너스 8.5를 입력해서 카피를 해줍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90도를 입력하여 카피를 해줍니다. 회전하여 카피한 후에 제시된 색상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엮여져 있는 모양처럼 변형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셀렉션 툴로 동일한 색상이 적용될 4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물론 쉬프트를 누르면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 제시된 명 칼라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색상별로 합쳐줍니다. 이때 오브젝트의 색상이 동일하면요. Select의 Same에 하부 명령어를 사용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빨리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색상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각각 합쳐줍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한 후에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요. XY 옵셋은 1을 블러는 0.5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 우산 안에 적용될 패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 구별을 위해서 도큐멘트 바깥쪽에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11mm에 테두리만 흰색인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구별이 잘안 되는 관계로 이미 색상을 지정해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회전을 하면서 복제할 텐데요. 정원의 하단 고정점에 Alt를 눌러서 회전축을 바꿔주고요. 3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여러 번 눌러 그림처럼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테두리 색상은 흰색을 지정해줍니다. 두께는요, 0.5포인트를 지정한 후에 패턴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Edit에 Define 패턴을 클릭해서 패턴 정의를 먼저 해줍니다. 이곳에 제시된 패턴 이름, 회전체라고 입력하고 OK를 해주고, 자, 삭제를 해줍니다. 자, 이제 우산 모양을 만들 텐데요.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75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원의 하단 절반 부분하고 겹쳐질 수 있도록 직사각형을 그리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로 불필요한 하단 오브젝트를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열린 패스를요. 그림처럼 그려서 왼쪽에 배치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곡선을 이용해서 명 칼라 투명 스트로크 색상만 적용한 상태로 우산 모양 왼쪽에 열린 곡선의 패스를 그림처럼 그려줍니다. 자, 미리 그려놓은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열린 패스를 선택하고요. 리플렉트 툴로 우산 모양 중앙에 Alt 클릭해서 버티칼로 카피를 해서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중간 형태는요.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에 블렌드를 적용하면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옵션을 띄운 후에 중간에 단계를 두 개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익스팬드로 확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의 오브젝트를 디바이드를 눌러서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곡선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요. 타원을 그려서 그림처럼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왼쪽 두 개의 타원 형태도요. 리플렉트를 사용해서 반사 대칭형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두개 다운 선택하시고요. 리플렉트 툴로 Alt 누르면서 오브젝트 중앙에 클릭하고 버티컬 카피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디바이드를 클릭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만 삭제를 해주고 ESC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우산의 상단에 둥근 사각형을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제시된 칼라, 명 칼라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상단의 고정점들만 선택해서 스케일 툴로 패스를 축소하겠습니다. 50%로 그림과 같이 패스를 축소하여 배치합니다. 그리고 렉탱글과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하단의 손잡이 형태 오브젝트를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은요, 드래그할 때 방향키를 이용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제시된 명 칼라 넣어주시고요. 우산 모양을 다 선택해서 얼라인을 이용해서 가운데 정렬 맞춰준 다음에 손잡이 부분을 어레인지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적용할 텐데요. 자, 상단에 우산 형태를 선택하고요. 자, 먼저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는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컬러 스탑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컬러 스탑을 추가할 때는 빈 공간에 클릭해서 추가하는 건 아시겠고요.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색상을 각각 지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90도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Ctrl C를 눌러서 복사한 후에 Ctrl F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면 칼라 부분에 스와치에 등록되어 있는 회전체라고 하는 패턴을 적용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오브젝트를 저희가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언그룹으로 그룹을 해제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턴의 무늬를 축소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옵션에서 중요한 거는 오브젝트 체크 풀고 패턴에만 체크를 하시라는 거. 스케일은 50%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 툴로 패턴의
회전각을 주겠습니다. 30도를 설정하시고요. 패턴스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십시오. 자, 그리고 상단 옵션에 트랜스페어런시에서 오페시티를 70%로 조정해서 불투명도를 조정해 줍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텐데요. 먼저 제작해 놓은 심볼 형태를 선택해서 Ctrl C, Ctrl V로 우산 모양 앞쪽에 배치합니다. 마스크가 적용될 위치에 맞춰주시고요. 자, 언그룹된 패턴이 적용된 두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컬러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오페시티도 100으로 설정을 다시 해주시고요. 패스를 이동하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요. 마이너스 1mm를 적용해서 축소된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이 형태 안에 심볼 마크를 클리핑 마스크 하기 위해서 브링 투 프론트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배치된 심볼 마크랑 같이 선택한 후에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로 그림처럼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자, 이때 오브젝트의 위치를 다시 조정하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들어간 후에 이곳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면 맨 앞에 오브젝트는 투명하게 변하는데요. 자, 투명해진 이 패스를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테두리의 색상을 블랙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일정한 간격의 점선을 만들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대시는 3pt. 스트로크 두께는 1pt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오른쪽 위에 심볼을 변형해서 배치할 텐데요. 좀 전에 Ctrl C로 복사한 심볼은 Ctrl V로 다시 붙여넣기를 해서 오른쪽에 배치해주고요. 크기는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50%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변할 색상에 있는 오브젝트만 선택하고요. 제시된 컬러로 각각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곡선을 따라 흐르는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펜툴을 사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적용된 오브젝트 오른쪽 패스랑 같게 이렇게 열린 패스를 그리고요. 타입 툴로 패스의 시작 지점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Ctrl T를 해서 제시된 글자의 속성대로 다 맞춰주고요.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산 형태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요. Ctrl G로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회전하여 배치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0도로 회전하여 배치하시고요. 자, 하단에 타원 형태로 그림자 부분을 그려줍니다.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고요. 제시된 그라디언트 색상인 K5이 흰색을 각각 지정해서 그림처럼 하단에 배치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